네, 6월 6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현안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박지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익숙한 저희의 이제 반고이셨나. 반고. 예, 사실 장윤선 기자님도 네. 두 분 페어로 많이 배워가지고요. 약간 네. 박장대소의 시즌2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두 분의 또 웃음 케미가 워낙 네. 좋다 보니까요. 아, 네. 네,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원래 화요일에 뉴스 리액터인데요.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정치 1타 강사로 저희가 오셨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150의 남자 김준일입니다. 네, 150? 예. 아, 그 선방심의에서 제 이름 150번 불렀다고. 김준일, 김준일, 김준일. 자, 편향 김준일. 인간 자체가 편향 김준일. 150번 나왔다고. 네, 사실 팩트체커이고 데이터 보는 데는 또 굉장히 압도적이지 그렇죠. 않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분석에 있어가지고는 세 분 조합으로 이야기해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깊이와 재미 모두 잡아보는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5월 31일에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이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살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권 2년 만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 지지율 분석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타개 나갈 수 있을지 용산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세 분을 비대위원으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아, 예. 용산에서는 유료결제 하시라 이런 말씀 저희 구독자는. 지심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산 좀 틀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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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죠. 제발 네, 좀 진짜 이게죠. 그런데 먼저 저희가 OX 퀴즈로서 좀 몇 가지 문장을 준비해 봤고요. 이걸로 좀 세 분의 전반적인 견해를 파악하고 자세한 토크를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문장을 읽어드리면 앞에 판넬 O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주실 때는 이제 말로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쭉 한번 OX 파바박 가보고요.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따 해보는 것으로 하시죠.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앞에 OX 있습니다. 좀 높이 들어주셔야지 이게 자막 타이틀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지지율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 아 다 똑같으시네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한다. 하나, 둘, 셋. X! 아,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너무 똑같은데. 네, 네. 아니, 재미를 위해서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아, 네, 심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산유국 된다. 하나, 둘, 셋. X! 오, 되게 달렸습니다. 아, 달렸습니다. 네, 네. 자세한 얘기 이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 선다. 하나, 둘, 셋. X! 아, 이것도 똑같네요.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된다. 와. 하나, 둘, 셋. 오! 아,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다. 하나, 둘, 셋. 오! 언젠가는. 드디어 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임한다. 하나, 둘, 셋. 오! 예, 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민주당 18개 상임위 다 차지한다. 하나, 둘, 셋. 오! 오! 갈렸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갈린 것 같은데요. 지지율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쭤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라고 하는 역대급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상 시그널 아닙니까? 충격적인 게 이제 갤럽의 네.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게 변동폭이 적어요.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떨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24에서 이번 21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 개인적 움직임은 갤럽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대통령 수치 안 본다고 하지만 23, 24 떨어졌을 때 영수회담을 했었고 실제로 전화하고 했거든요. 이번에 산유국 발표한 것도 저는 21이라고 보거든요. 21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21이면 내가 공부 잘했는데 81점 맞은 느낌, 71점 맞은 느낌, 꽈락 직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61점, 61점.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61점을 맞았어요, 제가. 좀 있으면 59점이에요. 죽어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 59점이면 F인가요? F가 되죠. 과락이 되니까.
저는 21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F 직전이다. 산유국이다 우리가 산유국다 뭐 기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아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간당간당 턱걸이하고 있는 숫자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세 분 다 심지어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네.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월요일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브리핑이나 혹은 또 질의응답 없이 그것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복판에 이것만 딱 발표하고 떠나면서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의 부풍 꿈을 더 우리가 정말 그 포항 영일만에서 곧 저는 그날 석유갑 직접 나왔는 줄 알았어요. 가능성이죠 아직. 석유가 칼칼 나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능성 뭐 10% 혹은 20%의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뭐 깜짝 지지율 상승 혹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꼼수였던 거고 다행히도 이번 주에 지지율 그 갤럽 조사는 없고 다음 주에 발표될 텐데 저는 리얼미터 조사부터 상당히 세게 반영이 될 거다. 이게 줬다 뺏는 게 더 나쁘거든요. 아. 예,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쭉 나오는 거 내일 뭐 기자회견 통해서 어느 정도나 뭐 정말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아직 석유 가스 나온 거 아니에요라고 직접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브레오 박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실망이 더 크게 반영될 거고 그리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매개변수가 거의 없다.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최혜병 특검해야 되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죠. 뭐 등등 뭐 한동훈 특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적 악수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아무리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고 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이다. 매우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다. 더운 게 뜨겁다. 네. 네. 저는 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신뢰감이 확 갑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대통령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총선 전에 조사를 하고 총선 이후에 확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24가 세 번 유지가 되다가 21이 됐어요. 그래서 3월 넷째 주에 34를 찍은 그 대통령 긍정 34 찍은 거 그리고 5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24 그리고 지난주에 21 그러면 어디서 누가 많이 빠졌느냐를 보면은 이게 왜 이제 원인이 분석이 되잖아요. 자 이제 3월 넷째 주에 그때 34였어요. 대통령 긍정이. 그때 어디 지역적으로 어디가 지금 높았는데 빠졌냐면은 서울이 그때 긍정이 39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 1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무려 22%포인트나 빠졌어요. 급격한 하락이네요. 경기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그때 경기가 29였는데 18이 됐으니까 그니까 11%포인트 밖에 안 빠졌는데. 사실 29보다 높다라고 보기 어려웠을 때 그렇죠. 아닙니까? 서울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21보다도 낮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서울이, 그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이 보수화돼 있잖아요. 그니까 다른 경기도보다. 그거는 계속 모든 지표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지금 17. 인천 경기가 18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이 지금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TK도 이제 뭐 49에서 35가 됐으니까 14%포인트라서 다른 데보다 많이 더 빠졌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서울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원래 40대는 지지 안 합니다. 원래요? 원래 안 했는데 예를 들면 3월 넷째 주에 40대가 21이었는데 8이 됐어요. 8은 심각한 숫자 아닌가요? 8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해도 8%는 나와요. 원래. 그럼 제가 계속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물어봐도 한 8% 정도는 일본 땅이라 하거든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런데 많이 빠진 게 지금 60대가 같은 경우 에는 46에서 30으로 빠졌고요. 그 70대도 65에서 49로 이제 빠졌으니까 전 연령대가 많이 빠졌는데 특히 지지층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했다. 지지층이 좀 붕괴했다라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직업별로 보면은 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제 직업군별로 보면은 보통은 주부, 자영업자,
뭐 농임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고령층의 무직자 이게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뭐 그거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 그렇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자영업자가 지금 3월 넷째 주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37이었어요. 그때 평균이 34였으니까 더 높았잖아요. 37. 그런데 5월 넷째 주에 22. 이번 지난주에 19.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아졌어요. 예, 20일이잖아요. 지금 평균이. 모든 직업군 중에 자영업자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몇 개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최근에 나온 거가 있거든요. 지금 4월 달에만 자영업자 숫자가 9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다 폐업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다 폐업한다라는 거고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5만 3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9만 4천 명이 줄었는데 서울에만 5만 3천 명이 줄었다. 서울이 왜 빠지는지 지금 아까 제일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이 정권이 뭔가 해주겠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무분별하게 저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민생지원금 지원하면 사실은 정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저쪽이 얘기를 하니까 지지율 팁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를 안 받은 거는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지금 한 달 사이 작년에 지금 가계 금융복지조사 말씀드리면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만 1,800가구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연체한 가구가 61.1%가 폭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빚을 감당을 못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 속상한 뉴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속상한 뉴스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하려면은 차례라도 다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이탈 했는데 가장 빨리 뭐를 하려면은 지금 석유 파가지고 언제 2035년에 지금 돈으로 만듭니까? 석유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당장 히든카드로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대통령 판단이었겠죠. 아마 참모들도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저는 의문인데 어쨌든 뭐 예스맨들만 이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각하다고 보고 뭔가 반전의 히든카드로 생각하고 던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그 박사 와가지고 뭐 해봐야 되겠지만 기자회견? 비웃음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벌써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히든카드도 저는 아닌 것 같고 망했는 것 같고 다만 효과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보수층, 지금 말했던 이게 예민한 그 어떤 그 자영업자층 말고 좀 고령층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 모멘텀 정도가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카드다. 확 무너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막는 정도, 탄핵 어떤 얘기가 덜 나오게 되는 정도, 또 그리고 특검 얘기가 덜 나오게 될 정도, 그 정도 효과를 지금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시선을 좀 돌릴 수 있을 그 정도. 것이다. 근데 일주일 달랑 돌렸을 거. 내일 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보리오 박사 몇 번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야 한숨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지지층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다. 포항시장이 아주 그냥 막 너무 적극적으로 열변을 토하면서 여기에 적극 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어떤 그 보수 결집을 위한 용도는 되겠지만 이미 보수 사이에서도 상당히 균열이 있고 아까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께서 경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저 주요국들 쭉 그 저 국민 총소득 그 뭡니까 이게 해서 우리가 발표가 됐어요. 그 통계를 바꿨더니 우리가 세계 6위더라. 일본을 앞섰다.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소득 저희가 보면은 36,194 달러죠.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갇혀본 소득이 없고 뭐 이자 내고 뭐 이거 다 내면 정말 당장 뭐 커피 한 잔 넉넉히 점심 한 끼 맛있게 먹을 만한 그 금전적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왜 폐업을 하냐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재료비 많이 올랐죠. 이걸 해서 내 월급 하나도 제대로 벌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 그냥 폐업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노동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저도 현장 취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최소한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과 시간에는 자영업을 하고 일과가 끝나면 다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가게에 들어가는 뭔가 이 비용을 벌어서 벌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해법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선거에서 사실상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뭔가 새로운 제스처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그것은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중요한 해법은 아니고 당장 응급 처방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뭐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올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만한 동인이 발생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국민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국민의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아 대통령이 우리가 힘든 거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 뭐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훈련병 그 사망사고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날 국민의힘이 연찬에 가서 어퍼컷 날리고 축하주 따라 오늘 내가 욕주 먹겠습니다 하면서 기어이 술을 가져오라 그래서 전부 정말, 다 술잔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날 북한이 그 방사정포 18발을 한꺼번에 쏜 그게 사실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NSC 발동을 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대통령이 아 오늘 내가 욕 좀 먹겠습니다 하고 다 따라주고 술을 마셨으니 이걸 이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 다음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부족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대통령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 부호를 지금 계속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에 있어서 그래서 세 분 다 X를 그렇죠. 이게 지금 거죠? 네. 변하는 거는 사실은 뭐 협치 이 말로 할 게 아니고 뭐 예컨대 영수회담 하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기미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었고 또 기자회견 취임 기자회견 했을 때 기미는 보였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아니었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됩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말도 그 술 먹고 앉아 있고 맨날 보면 술 생각나고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변하는 거는 그냥은 안 됩니다. 좀 그럼요. 확실히 예. 변하지 않으면 예. 반응에 동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수층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좀 창피하다는 느낌 들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러지? 그래서 경북이 35 나온 이유. 예. 대놓고 자랑은 그렇다고 민주당 좋진 않아요. 야당이 잘한다고 느끼진 않을 건데 그런 어떤 동기를 좀 마련해 주려면 완전 변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변하는 모습은 안 보일 것이다. 그럼 지금 모든 어떤 더듬이는 특검들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특검, 가족 특검. 그거 말고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PI라고 보통 얘기를 프레젠트 아이덴티티인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가 지금 상황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인다 경로, 그 음주, 술, 천공, 네. 여사, 뭐 이게 사면초가야 완전히. 그러니까 생각해. 이거밖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퍼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그냥 인간 자체가 싫어가지고 이미지가 싫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김여정 이야기긴 했죠. 예, 예, 예. 북한. 예.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예, 예. 지금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예. 그거부터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게 조언 하나 하시죠. 예. 예. 오늘 팀 여러 개 들립니다. 예. 예. 재임 기간 동안 술 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지지율 회복될 수 저는 있나? 저는 최소한 3에서 5는 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선언하고 몰래 드세요.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 소수. 무알콜 저도 무알콜 맥주 먹거든요. 예. 진짜 먹고 싶을 때 뭐 이제 몇 캔씩 먹어야 되면 무알콜 맥주 집에다가 10만 원어치 사놨어요. 김준일 평론가 대통령도 아닌데 왜 술을 자자고 하세요? 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론가도 이렇게 술을 자자면서 일상을 산다. 저 2년간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디오 하면서. 술, 그 좋아하는 술.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좋아하고. 손짓 자체가 이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는 술을 라디오 어쩌면 하찮을 수
버티느라 라디오 2시간 아침을 예, 아침을 위해서 예, 그 정도 책임감과 예, 좋아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그 진짜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술 끊겠다라고 아. 선언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술 안 끊었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계석 홍보수석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네,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한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한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 되고 술을 끊으면 3에서 5 올라간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풀어야 되는 거. 지금은 뭐 좌파가 얘기하고 뭐 무슨 건전재정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172만 명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 이거는 나라 끝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맞아요. 이제 그냥 다 신용불량자가 지금 직전에 있는 사람이 17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기 처방이라도 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해 지방인 교부금 중앙정부가 지방에 줘야 되는데 안 준 돈이 29조 원이에요. 맞아요. 29조 원만큼 통화량이 증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조 원 지금 푸는 게 작년에 29조 원 안 준 것만큼 벌충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방정부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종결해야 됐고 원래 하려던 사업을 못하기도 하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검사하듯 정치한다라는 표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특수부 수사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슈를 이슈로 더 막고 뭐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게 하면서 뭐 21%가 되든 십몇 퍼센트가 되든 대통령직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유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상황 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소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말은 하지만 그냥 신문으로만 읽어도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고 재벌 총수들 뭐 뒤에 배경으로 세우고 이런다고 해서 경제에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이 지금 도대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대한민국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재벌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몇 차례 강조해서 윤석열 정부에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조선일보가 또 칼럼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재벌,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주요 축을 이루는 보수 언론 재벌들이 나서서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각성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는, 저는 못 끊을 것 같아요. 오이스, 못 끊을 것 같아요. 저도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좀 자제는 해야 됩니다. 그게 자제? 아니고는 이 문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오전에 이제 10시나 11시쯤에까지 아직까지 정신이 아주 100% 아, 일정을 잘 소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제도 많이 들어오고 결심도 해야 되고 뭐 정책 보고 같은 게 될 건데 그때가 명료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럼 조금 일찍 마시고 빨리 좀 자든지. 근데 패턴 자체도 좀 되게 늦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라도 좀 조절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충심의 말씀.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좀. 입장에서 아침 방송을 좀 맡기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윤석열 뉴스킹 이런 거 하나 하시면 윤석열 뉴스킹 국정 운영을 위해서 7시면 5시 반에 라인에서 5시에 진짜 제 충심이에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윤석열 뉴스 파이팅 하나 맡으셔가지고 새벽에 좀 일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안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윤 대통령과 만나서 술을 마시면 그 이튿날 노트북 잃어버렸어요.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너무 크다 피해가. 근데 그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리 말아서 엄청나게 다량을 막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주무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막 하는 동안. 그다음에 딱 깨가지고 또 막 깨워서 또 먹이고 막 이런 방식의 어떤 패턴화돼 있다. 그러니까 숙취라는 거는 다 있거든요. 사람이 뭐 장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게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들리는 얘기지만 오전보다는 오후에 이제 결제를 더 갈라. 일정을 더 많이 한다. 예, 왜냐면 오전에 안 되니까.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예. 그럼 심각한 거죠. 아침에 대한민국 국정이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도 아니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운영을 최고 책임자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아, 너무 아, 참. 저 중심에서 하는 예. 거예요. 진짜로. 아, 제가 보기에 오늘은 용산 헌정방송 같아요. 예, 용산 헌정방송.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짧게 술 얘기하면은 사실 그 이야기로도 제가 한 시간을 채울 수 아, 진짜 내가 그리고 예. 방송에서 못한 얘기도 많아. 저희 멤버십 언니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정도 주량이 되는 분이 아침에 숙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폭탄주 최소한 15잔, 20잔 이상 먹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그냥 15잔 정도는 그냥 먹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타격이 없이. 그런 분이 술을 자제하고 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무알콜 맥주를 사서 먹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신다. 그렇게 산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만난 분들. 관절을 하시는 네. 건가요? 제가 실명은 얘기 못하겠지만 방송 패널 분들도 한번 가서 그거는 네. 당사자가 내가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름은 아무개 변사. 왠지 느낌이 네. 네. 나도 뭐 댓글로 확인 안 해줘. 댓글로 이미 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NCND인데 어쨌든 자기가 15잔을 먹었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드신다. 너무 아, 자기가 15잔을 먹었으니까 더 드셨다. 더 드셨다는 거지. 왜냐면 같이 그렇지. 왜냐면 맞춰줘야 되니까. 아, 보통 폭탄주 아시겠지만 먹을 때 쫙 돌려서 같이 마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15잔을 먹었으면 미니멈 윤석열 대통령도 15잔. 이거는 뭐 이제 법조계 문화이기도 합니다. 법조계하고 또 검찰, 군대 이 문화가 뭐냐면 아마 그대로 할 거예요. 폭탄주는 뭐 요새는 소주 맥주, 예전에 양주, 양맥 폭탄주였는데 제조자가 이렇게 만들어요. 계속 똑같은 술을 공평하게 계속 먹습니다. 아, 그리고 병권을 넘긴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상상이 가요. 처음에 병권을 탁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있다가 한 몇 번 돌리고 야 이상민이 너 가해봐. 이상민이 돌리고 야 덕수. 아, 덕수는 안 가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 예. 말대로 한 명 한 명이 다 15잔씩 먹게 됩니다. 엄청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상민은 룰라의 이름이. 저는 그 크리에이터 이상민 말인데. 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이상민. 그 이상민 아니야. 야, 형님 한번 해봐. 에? 이거. 이번에 개각대상에 오른다는. 예. 아, 진짜. 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다. 진짜. 우리가 들은 얘기 아니면 천만 다행이고. 예, 예. 만약 맞다면 정말 바꾸시라. 예. 그 마음에서. 아니, 그 영천시장 거예요. 대통령 예, 일정 갔을 때도 일정 갔을 예. 때도 딱 소주 한 병만 있으면 되겠네. 멍게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오전 시간대잖아요. 저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후 5시 혹은 6시 뭐 해질녘이라고 한다면 아, 뭐 술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민생 현장을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뭐가 뭐 어려운지 고통이 뭔지 듣겠다는데 딱 소주 한 병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한 거겠죠.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할 땐가? 대통령이 지금 그 어느 집은 군대 간 지 9일 만에 아이가 집에 못 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초상집에 연결식 하는 날인데 어퍼컷 하면서 축하주 따르고 이럴 일인가? 대통령이 우리 사는 거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어요? 오를 수가 없어요. 또 참모들이 뭔가 조언을 할 겁니다. 저는 소주 얘기도 시장 갔을 때 아마도 참모가 이런 얘기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참모가 예 적당한 시점에 소주 한 병 얘기를 하시면 매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참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아. 그게 정치활동이잖아요. 예. 뭐든지 다 참모들이 동선 짜고 어떤 얘기하면 좋고 보고서가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거나 안 듣거나 하거든요. 그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참모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예. 안 듣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관련된 보도를 했던 YTN 썸네일을 난리 났잖아요. 예, 또 문제가 됐고 대통령이 바뀌기보다는 썸네일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좀 속상해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박진 변호사님 보니까 느껴지는데 변하지 않은 대통령 하지만 반전의 모멘텀으로 석유 카드를 꺼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산유국이 된다 있어서는 의견 좀 갈리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산유국이거든요. 예. 아, 산유국이에요. 다섯 번째. 예. 그 의미에서는 뭐 산유국이 된다가 맞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름이 나냐, 채굴 하면 되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X다. 아, 그럼 저도 X. 예. 예. 바꿔요. 예. 영혼을 담아서 O로 하자. 예. 영혼을 담았다? 예. 아니, 석유, 예. 석유 기본소득 받아야지, 알래스카처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노르웨이처럼 부자 되자. 이거 X 된 사람들은 좌파. 영혼 된 사람은 우파. 이렇게 좀 분류가 돼. 김준일 평론가는 우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네, 이거, S&P. 예, S&P가 이거 평가했잖아요. 헛된 꿈 이라고. 안 됐다고. 좌파 신용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과 세력인가 보다. 네.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업체도 좌파에 가졌다. 김진희 기자를 따르면 우드 사이드 한덕보도 기사였습니다. 예, 참 그 석유와 관련돼 있는 건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좀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포토라인의 선다에 있어서는 세 분 다 X를 들긴 했어요. 검찰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안 믿는다. 요거는 김건희 여사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들어서 행보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거기도 가고 뭐 별의별 거 하러 다니는데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숨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나오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전에 총선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본인의 소환 조사가 가장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일단 중앙지검장 바꾸면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이창수라는 지검장으로 바뀌면서 이원석 총장은 뭐 법 앞에 성역 없다 소환 조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무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환될 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서면 조사 같은 거 그 정도도 하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자신감에 네, 들어가 있죠. 나 절대 못 부를 아유, 것이다. 아유, 그러면요. 아,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했는데 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평검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따옴표 안에 그분들이 하는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아니 우리가 김건희도 못 부르면 검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검사들은. 그리고 사실 그런 분위기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를 한 겁니다.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뭐 등이 같은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소통한다면서 검찰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쫙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39개의 검사장급 인사를 다 내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게 된 거잖아요.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가게 되고 자천성 승진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인사가 쭉 나고 나서 사실상 이거는 무슨 인사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검찰 라인은 싹 다 정리된 인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나 부르지 마. 나 부르면 니네 다 이렇게 인사 대상이 될 거야 라는 예고편이었는데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여기에서 평검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대로 얘기가 하나도 관철이 못 되면 검찰 존재 이유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된다. 그래서 네. 나가기 직전에 본인이 일정 정도의 면도 좀 세우고 체면을 좀 세우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퇴근길 어젠가 그젠가 퇴근길에 예, 퇴근길에 다른 결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 앞에 예외가 없고 엄정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바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바른 결론의 내용이 뭐냐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는 일단 검찰은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소환 조사는 하자. 공개 소환을 해서 그림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정도 처분하고 끝내는 그림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박지훈 변호사의 얘기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공개 소환에 응할 것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리고 설령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 혹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소환장을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줄 건데 거기에서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이 상황이 돌아갈 거고 결국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표 쓰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고 그래서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이렇게 새 검찰총장 이름까지 지금 뭐 돌고 있는데 하마평이 예, 나오고 예.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무색무취다. 예, 그래서
딱히 뭐 친윤 라인, 친윤 검사를 세워본다 한들 또 검찰 조직 논리에 따라서 소환조사 등등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김원석 검찰총장은 사표 낼 것 같아요. 네, 사표 낼 것 같아요. 이미 소환조사 할 듯 하니까 바로 검찰에서 지금 부인했잖아요. 소환조사 지금 그거 아니다.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이받았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평검사들이 진짜 순진해서 평검사들이 검사들 입장에서야 뭐 김건희가 대수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지금 어떻게 이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 김건희의 나라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더 깊이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정도예요. 선방심이 어떡하라고 해. 150번이 아니라 150번이 기록했으니까 150번이 아니라 이제 1500번 되다. 그러니까 그 이게 그냥 무슨 기소 그런 게 아니라 감히 어딜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감히 어딜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근거를 살짝 이렇게 스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거 얘기하니까 더 위험해. 더 위험해.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네. 저는 사퇴 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뭐 두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9월 달이 임기 종료지만 그 얼마 안 남아도 자기의 명예 안 샀다면 나가는 게 맞는데 결국 윤석열 라인이거든요. 한 세네 번째 정도의 사람이에요. 한동훈 다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반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9월 달 임기 채우고 나갈 것 같다는 저는 네. 나가는데 언제 나가느냐? 8월 말에 나갑니다. 아, 그 사실상 한 달 안 겨루고 한 달 안 겨루고 임기 종료 아닌가요? 의기롭게 이건 아니다라고 예. 하고 이제 나갈 예. 거다. 예. 예.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윤석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약간의 이제 긴장관계가 생긴 것도 있고 이 정권에서 더 깊게 발을 들였다라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약간 선을 긋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당장 이렇게 뭐 그 이제 공직자들 바로 또 이제 취업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간 두고 약간 시간 두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저는 8월 말에 던진다. 뭐 보시죠. 하든 말든 뭐 상관없는 인간이 인사이죠. 인사죠. 근데 저는 이런 대목은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한 갈등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당권을 쥐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의 판이 생기면 검찰이 그때부터는 라인을 또 새로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법원 굉장히 정치 헌법재판소 매우 정치적이고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다. 그래서 저는 김은지의 뉴스인도 열심히 보고 장윤선의 취재편이션도 열심히 보고 그분들께서 네. 네. 김준일의 뉴스공감도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네.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도 열심히 보면서 여론을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적 여론을 끊임없이 조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유난 갈등 뭐 몇 차, 뭐 4차, 5차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의 추가 어디로 흐르느냐 이걸 보면서 검찰이 세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예컨대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거의 가망이 없다 10%대로 주저앉고 특검 정국이 계속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7, 8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되면 저는 마침내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검찰에서는 쉽지 않다. 예. 뭐 이원석 총장이 막 이렇게 일종의 뭐 체면치레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용산에서는 그마저도 네가 뭔데 이런 분위기일 거라는 거예요. 전직 검사장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가 남아있고 본인들의 인사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해서 나가느냐 검사장이 못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전관에 따른
다르잖아요. 아니, 수입이. 김호수 봐요. 김호수.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에 걸린 이 인사권자에게 대드는 그런 용감한 검사는 없다. 따라서 저는 현직 검찰은 어렵고 특검에 의해서 포토라인은 설 거라고 봅니다. 아, 특검에 의해서 설 네.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어 주셨는데 결국 아까 이제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도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일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보수층 어떤 재건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래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데 세 분 다 한동훈 된다. 네, 대표 된다. 이렇게 가장 저는 지금 하셨네요. 기준에서 얘기를 예. 했던 거고 예. 새로운 어떤 그 대항마가 안 보여요. 나경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철규 이런 사람도 아니고 없어 보이거든요. 김기현 같은 또 대통령실에서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예. 지금 단계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예, 한동훈밖에 없고 예. 나오려고 저렇게 뭐 사진 찍고 난리 나고 계속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막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 용산이 막으려고 할 예, 것이다. 7월 말 정도 되면. 그러다 예. 보니까 항우영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아, 지금 2등을 한 사람이 수석 부대표가 돼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일 수 있다. 아, 자기가 부대표하려고? 예, 예. 아, 그런 예측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얘기가 좀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이 나오면 되는 느낌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당 같아요. 아, 사실상 분당이다. 예, 왜냐하면 용산과 분당.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보수의 유튜버들이 한동훈 되게 싫어합니다. 아,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싫어하나요? 매우 싫어하는. 왜요? 거의 다 싫어.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위를 하는데 한동훈이 이번 선거의 패배의 책임자고 반항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주된 취지가. 실패의 책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무시를 못. 저는 계속 그 보수 유튜버들을 자주 봅니다. 보면. 뭔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동향을 알 그쪽 동향을 알 수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 한동훈이 여기서 얼핏 보기에는 쭉 갈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제동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보수코어 민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 예. 아. 대통령이 불렀는데 밥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다 싫어하죠. 그래서 예. 한동훈은 아니, 뭐 인심을 잃은 것 같아요. 예. 보수한테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느닷없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한동훈과 함께 할 정치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세력은 원외에 있구나.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을 조직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의석이 별로 없잖아요. 모두 108석인데 네. 사실상 지역구는 90몇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그 지원군을 받아서 당을 새롭게 장악하려면 지구당 부활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조국혁신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관계법 전반을 흔들어서 정개특위를 열고 전체 선거제도 뭐 정치관계법 전반을 흔들고 그 제도 개선을 해서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야지 왜 그것만 하나 원포인트로 꺼내가지고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하냐 이거는 한동훈을 위한 잔치 아니냐 이제 막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지구당 부활 등 얘기를 하면서 그 다시 등장을 한다면 저는 다른 대항마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처럼 용산이 낙점한 어떤 사람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일각에서는 있었지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용산의 눈치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 끌려갈 생각은 없는 걸로 보인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그 터잡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또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특별한 돌파구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중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를 뽑는 것에는 절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황우영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부대표 안에 대해서 친윤도 친한도 다 반대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좀만 뭐 전망하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윤한 공멸이 될 것 같다. 아~ 공멸이다. 아니야 진짜 진짜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친윤인지 반윤인지 비윤인지 이거 뭐 핵심적인 거에 다 피해갈 수 있잖아. 네. 지금 이거 숨어 있다가 지가 필요한 것만 내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직구 얘기만 하고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내도 되잖아요. 하지만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나는 한다고 봐요. 오라고 해요. 한다고, 나는 한다고, 한다고 봐요. 여기에서도 한다고 보잖아요. 다 오신가요? 적극적으로 예. 하지는 않아도 예.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자연스럽게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지. 김경률 같은 사람 생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특검법 있잖아.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제가 더 이상 이거에 한해서는 이거에 한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공멸이야 공멸. 지구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지구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지금 이제 윤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진짜로 보수에서 방송 많이 나오는 팬들 이름을 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또 댓글로 아마 애정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근데 난 더 이상 윤 쪽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결별 선언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공공기관장을 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난 그런 생각 없다. 근데 다음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럼 어차피 윤석열이 공천 줄 것도 아니고 예, 23대에는 차기 대통령을 보수가 가져오면은 총선은 그 뒤에 1년 뒤이기 때문에 매우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사람들은 이미 떠난 분 마음이 떠나는 분들도 있고 뭐 아직 좀 뭐 여기 붙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미 보수는 갈라지고 있는데 보수 그 약간 극우에 가까운 보수 유튜버들은 왜 그쪽에 남아 있느냐 그게 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서 뭐가 이거 저거가 많이 나 제가 또 이거 자세히 못 말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가 많이 나와 지금 돈이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야 탐사보험감인 윤쪽에 윤쪽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필연적으로 세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요 세게 보수가 지금 강하게 파열음이 날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설득력 있다. 맞는 말인데 공멸도 저는 만약 분당의 수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때까지 행보를 딱 보면 딴 거는 잘 못해도. 당을 지배하거나 그런 어떤 역학 관계에서는 상당히 잘 하는 모습, 입틀 뭐 이런 목 잡고 이런 걸 잘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기는 끝난다고 봤을 네. 때는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예. 한동훈의 어떤 제기를 막지 않을까. 아. 뭐 지금 분위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대로 한동훈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싸움 하겠죠. 국민의힘 정당이랑 대통령실 대통령하고. 힘 싸움을 할 건데 저는 조금 더 대통령이 세지 않나.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들 보면 약해 보여요. 아직까지 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 나올 수도 예.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수도권의 중진이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종숙 특검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아, 윤 대통령 편에서 뭔가 그 좀 표를 모아보겠다. 아, 이제 친윤 표심을 모아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의 스탠스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 그 국민의힘 막 피켓 시위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열과 뒷열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 아, 네, 앞열은 막 지금 앞열은 뭐 난리 났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예, 이재명 막 다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사진들 예, 그 예. 바로 이 플랜카드 들고 있는 예, 분들은 예. 막 엄청 세게 하는데 뒷열은 하품하고 눈 감고 졸고 있고 허리 아프니까 가서 방석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막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디가 막 이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누구 와서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땅치 않아 하는 분들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초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들어가는 첫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의장 선출에 기여도 하고 싶고 다들 남들은 들어가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셀카 찍고 다 누가 찍어주고 기념사진 찍고 해가지고 다 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지역구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108번 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8석의 이탈? 저는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느 이슈든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가능 어제 너무 보이더라고요 명징하게 현장 갔다 오신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아, 재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예. 웃겼어요. 예. 그 저 기자들한테 그 방석증 가온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시켜서 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용산용 용산용 예. 용산이 보고 있다. 예. 저희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그래 뭐야 이거 엄마가 지켜보고
보이다. 네. 잘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개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개각하든 좀 통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문체부 차관 자리에. 일단 한덕수는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5년간. 왜냐하면 어떤 국무총리를 올리더라도 이건 헌법에서 인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네. 거니까 거부권 이렇게 행사한 상황에서 국회가 동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는 뭐 영원한 5년간 그냥 쭉 그냥 빼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뭐 없어요 후임자가. 네. 그래서 아마 임명을 통해서 개각을 통해서 이제껏 개각해서 잘 된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효과 카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빛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네. 그러면 대야 관계도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도 이제 전당대회가 곧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한 데 있어서는 세 분 다 오를 들긴 하셨습니다. 결국은 무리 없이 연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5선, 4선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임기 연장 그다음에 당원당규에서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단 선출에서 20% 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5선 의원 모임에 참석했던 두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이게 취재를 한 건데 다 반대야. 그러니까 의원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근데 워낙 당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는 목표의식과 실제로 현역 의원들의 반대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고민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선 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당대표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초선이었고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넣어야 되지만 또 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뭐 인심을 잃거나 뭐 이러면 또 정치적으로 또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이에서 굉장히 그 존재적인 갈등이나 고민이 많을 걸로 보이고 어떤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수는 당연히 20%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의원들의 반응 뭐라 해야 되나 반대 반발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그거는 뭐 4선 5선뿐만이 아니라 초재선 사이에서도 실제로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 팩트체크를 하자면 실제로 여러 보수 언론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연임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연장 그거는 사실은 민주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나온 보도 중에는 그냥 차라리 이번 다음에 되는 대표가 임기를 그냥 2026년 6월까지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문제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조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없다는 것이고 의견은 갈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지금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7년 5월이잖아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그 대선이 그러면은 2026년 5월에 사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면 공천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월에 뭐 사퇴를 해서 6월에 지방선거 60뭐 그지 언저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뭐그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든지 막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뭐 예. 그것 때문에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 국가 변란 사태 국가 변란 사태 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둔것 같고 그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원들 그 권리가 관련해서는 이미 당대표 위에 당원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선택의 기준이 당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요구하면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정말로 추미애가 좋아가지고 막 최고다 이게 아니잖아. 당원들이 원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실은 교통정리를 한 거였지. 뭐 추미애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본인의 성공의 방정식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성남 시장 할 때부터 유튜브로 시정 생중계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이게 왜냐하면은 당원 바깥에서 방원이 아닌 분들이 민주당을 보는 거하고 시각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법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기로 되는데 그럼 법을 고쳐야지. 뭐 이런 논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이 줄을 좀 잘 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하신 말씀. 아, 이거 네. 비슷한 얘기인데 네. 추미애 때문에 연임이 되는 거예요. 추미애가 잘못되고 뭐 안 되고 중요한 게 지금 똑같이 제가 또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연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미애 의장이 당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뭐 의원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연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거 아닌가. 뭐 이 개정은 저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별난 상황. 갑자기 탄핵되거나 뭐 헌법 개정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대표가 가장 힘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연임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버려. 대항마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끝나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수가 될 거라고는 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재명 대표 연임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 가야 거는? 되는데 어제도 임의정이 뭐 방탄이 뭐 하는데 안 하다씁니다 별로. 방탄은 방탄 넘어가 버렸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껏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다는 것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또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게 뭐 같이 독립적으로 변수가 되는 거지 연계될 가능성은 이제는 좀 저는 적어 보입니다. 또 다른 뭔가 이슈 사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계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 하나도 나온 결과가 나온 거는 없는데 이화영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재명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게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방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 현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21대 국회 그 개원하는 첫날인데 아니,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옳지 바깥에서 스스로 계기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내려가서 그 회의실에서 의총을 좀 합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다시 남아 있읍시다 뭐 이렇게 돼서 자리에 앉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겠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어떤 대척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미 지난 총선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이재명 방탄에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방탄이 되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거를 막는 뭐 이런 건 방탄이잖아. 그렇지. 이미 다 재판 중이야. 그러니까 재판 중이 아닌 게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방탄이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화영 뭐 특검하는 거 지금 대북 송금 뭐 조작 특검도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사법부를 뭐 압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되면은 사법부가 재판부가 어이구 특검이 됐으니까 이화영한테 무죄로 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그런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다 좀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고 다만 저는 이화영 그 대북송금은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가 더 맞겠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잘못하는 거를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하라고 공수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특검을 남발해서 오히려 특검 피로증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거는 공수처로 오히려 고발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은 해요. 저는 공수처의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 지금 1년 넘고 지금 그 저기 뭐야 그 박정원 대령 그 수사위협 사건도 네. 지금 네 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기능 강화. 기능 강화를 네. 하지 않으면 사건은 굉장히 많은데 처리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대검 감찰도 못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수사팀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게 뭐 신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결해야 될 그렇죠. 것들이죠. 예,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 이렇게 해결하면 이러니까 이제 특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 18개 상임위 다 차지한다 있어서는 의견이 드디어 좀 가르쳤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나가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면 국회법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우원식 의장이 뭐 그걸 거부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면 그냥 국회법대로 18개 다 가져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들었긴 들었는데 네. 또 다른 김준식 평론가가 X를 들었던 걸 알고 있는데 두 분은 X를 들으셨어요. 아, 둘 다 X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타협을 한다. 네, 타협을 하는데 법사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다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말은 드러내놓고 못하지만 상당한 불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용산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법사위가 가장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방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운영위가 민주당 입장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정말로 뭔가 달라지나? 법사위는 확실히 달라지죠. 시간 지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운영위는 사실은 저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약간의 룸의 여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뭐 이 정도예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은 18개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이제 현장 취재하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아~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국회 부의장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안 해가지고 아니 투표도 안 하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네. 부의장 선출을 아예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경태 의원이 되게 화가 났대요. 선배 그거 취재해 보세요. 말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경태 의원 맨 앞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선 정도 되면 그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과 아닌 것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민주당은 어떤 거냐면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개문 발차한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을 하고 추후에 협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라는 건데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상임위를 안 하면 그게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불이익이고 손해입니다. 근데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일피일 뭐 일단 용산에게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항의 시위도 하고 일주일 정도 뭐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일정 정도 수준에서 아마도 저는 몇 가지 이제 상임위 배분을 해서 11대 7. 아. 예, 그 정도의 배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네. 오늘 전망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세 분을 다시 모시고 그 전망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시사인 네. 나오지 못했나. 세 분 모셨는데 그래도 요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각자가 보시는 기대주가 누군지도 전 좀 궁금했거든요.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국회의원 좀 한번 눈여겨봐라. 이런 분들 있을까요? 나의 원픽. 저는 그냥 저는 사실 그냥 네. 개인적인데 부승찬 의원. 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석이라고 이제 그 당 둘이 붙었었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고석 저희 법무실장을 했던 사람 근무를 같이 했던 제가 무조건 부승찬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그냥 마음적으로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고 지역구도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알고 있었고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거 많은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관저 의혹 관련해서. 예, 관저 의혹도 본인도 예,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국정감사에서 역할을 예, 할 것이다. 예. 부승찬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그래서 국방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긴장할 것 있더라고요. 같다. 예. 예, 군인들이 긴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사실 이번에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박은정 검사 출신의 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인데 아주 야무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은정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하고 싸울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큰 당이고 그 지난번에 그 갑자기 검사 증언 한다 그래서 네.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이런 브레이크 걸었죠. 예, 네. 걸었고 사실은 그 네. 방향을 바꿨어요. 네. 원래 그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했고 거의 키맨이 소병철 의원이다라는 소문까지 다 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역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내내 검찰개혁에 뭔가 꼭지를 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상임위가 과방이에요. 지금 예, 이미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일단 김현 의원이 민주당 간사가 됐고 뭐 최민희 의원도 가고 지금 뭐 노종면 뭐 해가지고 굉장히 파이터들이 많이 이제 민주당 쪽에 들어갔고요. 당장 현안도 지금 8월 달에 이제 박문진 MBC. MBC 그 이사회 이사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MBC도 이제 그렇죠. 약간 다른 KBS처럼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법도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표결 그러니까 공포 즉시 발효되도록 뭐 이렇게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전선이 그어졌는데 언론 미디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과방위의 국민의힘 의원이 안 올 거 안 오려고 한다고 지금 신동우 구인난이다 이런 거죠. 박정우 그리고 예전에 활약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박성중 뭐 이런 분들 다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보자면은 노종면 의원을 개인적으로 조금 예전에 YTN 해직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좀 이렇게 잘하실 것 같다라고 민주당 쪽에선 그러고 다른 한 명 더 뽑자는 저는 천하람. 천하람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대를 하게 좀 만드는 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햄버거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뭔가 그쪽에 유명한 햄버거 여러 개 먹고 있는 거 맞고 유명하더라고요. 사진이. 약간 뭔가 좀 기대하고 천하람이 지금 처음에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게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대선하고 광역지자체장 결선투표제 하자. 왜냐하면 단일화 이런 게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사실은 대선 한 달 동안 단일화 얘기만 하잖아요. 안철수랑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랑 단일화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정책연합하자. 뭐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소신이거든요. 결선투표제를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 희망까지 담아서 천하람. 이제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데 개혁신당이 저는 그 3석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분들이 한 300석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관계법 그다음에 선거제도 이거 사실은 작은 정당이 좀 세게 밀어갈 필요가 있어요. 큰 당들은 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 이슈를 아예 저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좀 입법 발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22대 국회가 굉장히 투쟁성 있는 국회가 될 것 같지만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범야권이 연대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정책 관련해서 경쟁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21대보다 더 최악일 거다라는 전망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22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분위기 벌써부터 좋은 경쟁 예,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 좀 기여하면 좋겠다. 내용 있는 국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본격 용산 헌정 방송으로 시작해서 여의도 헌정으로까지 갔습니다. 예,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라서 사실 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근데 너무 또 재밌고 이야기들을 반드시 좀 용산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한마디씩 진짜 해야 돼. 대통령께는 술 끊자. 건희 여사께는 특검 받자. 뒤에 가면 구속돼 진짜. 지금 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고.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다. 근데 왜 나는 자꾸 그게 생각나. 순방 가자. 자, 그럼 진심으로 하는 조언으로 좀 끝내볼까요 저희가? 예. 어떻게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아 정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아침 뉴스 한 게 맞든지 진짜로 5시부터 일어나서 뉴스킹을 예. 윤석열의 뉴스킹 윤석열 뉴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예. 저는 뭐 일단 출근을 좀 제때 하시면 좋겠다. 예, 저는 술을 끊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못 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애주가임을 좀 밝히고 계시니까 10잔 이하로 하자 그러면 폭탄 기준 10잔 이하로 하자. 술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 계란말이 김치찌개 좋아하시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복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국민의 그 행복을 위해서 일을 좀 잘 하시던가.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양당 간의 결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예. 너무 일이 많다 기자들이. 네, 굉장한 조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다와서 변화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세 분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뉴스인 6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